보시다가 2세트에 제가 요이땅 하면 그때부터 세트 스코어와 게임 스코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몰랐는데 저기 그 뭐야? 아, 갑자기 왜 이제는 머리가 띵해졌나 봐요. 선생님 생각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예요? 아, 강성준 쌤. 아. 강성준 쌤 지금 내려와가지고 심판 봐주시고 계십니다. 자, 1세트는 들어오셔서. 자, 상대방의 전략을 좀 보세요. 어떻게 게임하는지. 남자 4강 경기입니다. 안남순 선수가 생각보다 스텝이 네. 되게 좋으세요. 아, 지금도 네. 예, 공이 되게 멀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쫓아가세요. 아. 지금도 빠른 발 아니면 일단 방향은 잘못 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빠른 발로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았어요. 자, 아. 네, 이번엔 좀 멀었네요. 네. 와. 박문수 선수가 안남순 선수랑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닐 거예요. 전에 이제 많이 쳐봤을 거예요. 근데 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붙기는 좀 최근 들어서는 오랜만에 칠 텐데 두 선수가 같은 시기에 스쿼시를 시작하셨나요? 네네, 아니요. 스쿼시 그 두 선수가 그 전성기가 두 선수가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전성기 시대가 비슷할 때 서로 운동했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은 두 선수가 다 전성기가 지금 아니죠. 지금도 전성기기는. 근데 왜 그러세요 오늘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전성기 때 같이 많이 치셨고 안남순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셨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안남순 선수 잘 안 나오시고 박무 선수도 지난번에 마스터즈 안 나오고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게임하는 거 보거든요. 근데 한창 두 선수가 이제 막 날릴 때 그 시기가 비슷했어요. 여기 있는 뭐 서동삼 선수라던가 분들이 이렇게 전성기를 누릴 때 같이 전성기 누리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지금은 전성기가 아닌데.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네, 왜 그런 말씀을 네, 드렸냐면 네네. 안남 선수의 약간 페이크 샷을 네. 박문수 선수가 워낙 수비가 좋은 선수라 네. 네,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발도 못 뛰는 걸 보면서 아. 약간 좀 정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두 선수가 게임은 오랜만에 쳐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아~ 지역상으로도 안남수 선수는 지금 광주 그 전라도 쪽에서 안남수 선수 완전 자리를 잡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박문수 선수는 충남 쪽에 있으니까 아마 네네. 두 사람이 그렇게 막 교류하는 일이 잦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박문수 선수가 실수할 만한 공은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지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자, 공격 시도해 봤는데 샷의 변화 시도는 좋았는데 라켓에 정확하게 컨택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자기가 한 점 앞서고 있을 때는 또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뭐 상황에 네. 따라서는 네, 공격을 할 때는 좀 더 과감해야죠. 어차피 네. 할 건이기 때문에 네, 과감할 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첫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 첫 번째 게임은 마음 편하게 여러분 전략을 좀 확인하시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저희가 세트 맞추기와 스코어 맞추기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곰탕 하나 더 남은 거 걸겠다고. 자, 받아보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남 선수 리듬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럭키샷까지 빠르게 쫓아 들어가지만 볼을 칠 때는 굉장히 여유있고 본인만의 타이밍을 잡고 치니까 박문 선수가 그거에 좀 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위험했는데 잘 빠져나왔네요. 네, 잘 빠져나왔어요. 멋진 샷 지금은 조금 럭키샷에 가까워서 좀 공이 멀었는데 네, 라켓 끝에 걸리면서 네, 공이 성공이 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 먼저 게임볼에 안남 선수가 먼저 올라갑니다. 아, 첫 번째 세트 9-6 안남수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제가 요이땅 하면 2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스코어 맞추기. 자, 1세트 보시면서 전력을 좀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3세트 가게 되면은 스코어 맞추신 분, 2세트 스코어 맞추신 분 중에서만 제가 가겠습니다. 새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게임에서는 두 선수 다 뭐 많은 랠리를 하지 않았지만 안남수 선수가 그 상황에 맞는 샷 선택이 박문수 선수보다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남순 선수가 구력이 오래돼서 그런지 네. 굉장히 리듬이 좋아요. 네, 그냥 보기에는 아, 저거 빨리 쫓아 들어가면 그냥 때리겠다 하는데 그렇게 빨리 쫓아 들어가면서도 또 자기가 해야 될 샷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하고 빼야 될 샷인지 때려야 될 샷인지 혹은 공격을 해야 될 샷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세컨드 게임에서는 박문 선수가 아마 좀 전술을 바꾸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호락호락한 네.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첫 번째 게임을 네. 봤기 때문에 박문 선수가 아마 안남 선수의 저 리듬을 조금 이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컨 게임에는 좀 더 전술을 바꿔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제가 스코어 맞추기랑 게임 맞추기 지금 한다고 했는데 준비들 하고 계시나요? 자, 박문수 선수 먼저 코트에 들어섭니다. 둘 다 백전 노장이라. 네. 자, 안남수 선수 서브로 두 번째 세컨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이 땅 4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랑 게임 스코어 맞춰주세요. 자, 하나 남은 곰탕 다시 걸겠습니다. 아, 길이 좋아요. 오, 찬스. 아, 잘 속였네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볼을 잡아놨죠. 네.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니까 안남 선수도 완전히 속았어요. 아. 자. 아, 안남 선수 터치감 좋네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볼을 아주 정확하게 터치했어요. 자, 잘 살려냈네요. 네. 자, 박문수 선수. 와, 자. 역동작에 걸렸죠? 네네. 백핸드 스트레이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네, 그걸 알고 박문 선수가 크로스로 방향을 바꿨어요. 와. 자, 한 점 남았네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아, 방향을 잘 잡았는데 공이 깊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왜 안 올라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박문 선수가 5대2 상황으로. 자, 3세트 가나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다. 자. 아니, 이따가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두 선수 체력이 떨어졌나요? 앞에 쇼볼에 대해서 수비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 보입니다. 네. 선수가 상당히 노련했어요. 지금 안남순 선수의 샷이 굉장히 좀 평범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결정샷을 좀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정샷 안 치고 끝까지 치니까 안남순 선수가 오히려 그 페이스에 좀 말렸습니다. 자, 역시 지금 노련한 샷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2대 0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대 0으로 하신 분들은 땡입니다. 자, 스코어가 어떻게 됐었죠, 선생님? 9대 5였나요? 네. 자, 일단 9대 5를 맞춰주신 분 중에서 다음 세트를 맞춰주시는 분이 되겠는데 이거 되게 어렵네요. 와, 너무 많으셔서. 자, 일단 2대 0이라고 하신 분들은 다 땡입니다. 자, 2대 1 중에서 스코어 맞추시는 분들. 자, 다시 가겠습니다. 2대 1 중에서 3세트 스코어 맞추시기 가겠습니다. 자, 2대 1. 본인이 2대 1 세트 스코어 맞췄다 하시는 분만 도전해 주세요. 3세트 스코어 맞추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일일이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대 1 상황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3세트 스코어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에서 안남수 선수가 어떤 전술을 들고 왔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문 선수는 약간 지공 쪽으로 지금 세컨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또 안남 선수는 어떤 전술을 좀 구사를 할지 네네.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쉬운 게임이 없네요. 자, 선수들 안에서 선수들 기량이 백중세니까요. 네. 네. 아, 자, 들어갔지만 전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샷이어서 강문 선수 힘 빼고 결정타 욕심 안 부리고 아주 정확하게 잘 구사했어요. 네. 저런 아. 경우 대부분 욕심이 많이 들어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백전노장답습니다. 아, 이번엔 다시 한번 보스트 공격을 시도했는데 다운됐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남자 4강 경기 입니다. 지금 안남순 선수와 박문수 선수가 지금 3세트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4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자. 아까 두 번째 세트에서 세트 스코어를 맞춰주신 분들만 도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박문 선수가 좀 샷에 욕심을 내봤는데요. 네. 네, 두 번 다 성공은 못했어요. 세컨 경기에서처럼 네. 조금 더 박문 선수가 좀 욕심을 내는 쪽보다는 좀 지공으로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선수 다 지쳤겠지만 한 샷 한 샷 자, 놓칠 수 없는 샷들이잖아요. 자, 그렇죠. 집중해 주시길 조금 더 힘내주시길. 아, 길이 아, 좋았어. 자, 길이 정말 좋았네요. 박문 선수도 기다리면서 아 이거 쳐야 되겠다 했는데 라켓을 네. 들었는데 아 포인트를 못 잡았어. 네네 그렇습니다. 유은영 선수 1대1도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네, 1대1은 도전 가능합니다. 어차피 세트 스코어를 맞추셨기 때문에. 이제 2대0만, 2대0이라고 하신 분들은 탈락입니다. 자. 아, 보스트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아, 지금 라더비죠? 지금 발리 보스트는 아니었어요, 안남 선수. 왜냐하면 지금 보스트를 치고 네. 박문 선수가 포핸드 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고 발리 보스트를 친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정도 높이의 샷은 박문 선수처럼 수비가 좋은 선수한테 그렇죠. 너무 쉬운 샷이에요. 맞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샷이잖아요. 네. 오히려 저런 샷은 그냥 직접 결정 샷으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와, 이번에는 행운이 또 따르네요. 중심을 잃었는데 네. 안남 선수 라켓의 네.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어요. 네네. 또 그만큼 박문 선수의 그 리턴이 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았어요. 아, 신맹종님까지. 신맹종님까지. 자, 분명히 세트 스코어 맞추신 거죠. 이 세트에. 세트 스코어 맞추신 분만의 이 한에서만 3세트 도전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 두 선수 다 진짜 잘 치네요. 백전노장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그 여태까지 경기 시간과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그 게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 정도 랠리에서 두 선수 좀 급할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보면서 네, 평정심 유지하고 지금 샷 치는 거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샷이 또 들어가네요. 지금 박문 선수가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낸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뭐 샷이 두 선수가 누가 좋고 샷보다 지금 약간 럭키 상황의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런 샷이 안 나오면 경기가 안 끝날 정도로 두 선수가 다 안 밀리고 지금 평정심을 갖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점 한 점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패하게 올라가는데 안남 선수 지금 포인트도 네. 네, 뭐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했지만 뭐 5대5 상황에서 한 번쯤 네. 네, 결정샷 날릴 수 있죠. 이야 찬스가 되나요? 박문 선수 잘 받았어요. 지금 리버스 보스트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서 봤네요. 자 찬스 아 받은 샷이 벽에 붙으면서 야. 아, 지금 두 개의 샷은 행운의 여신이 박문수 선수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안남 선수 지금 포인트 매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경기해야 돼요. 네. 이 포인트 주면 쫓아가기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박문수 선수 입장에선 한 포인트 더 나가는 게 자, 네, 하지만 서두를 필요 네. 없어요. 네, 박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서두는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안남순 선수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박문 선수 발에 걸렸다 어필을 하지만 심판은 아, 그 정도 방해는 충분히, 충분히 칠 수 있는 예,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정을 해서 노렛을 판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승리의 그 행운의 여신이 박문 선수 쪽으로 90% 기울었어요. 이제 아마 박문 선수 자신 있게 칠 겁니다. 마지막 골입니다. 안남 선수 진짜 대단하네요. 저런 과감한 샷을 그러게요. 한 포인트면 끝나는 상황에서 아 저런 손목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보여준다는 건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 자 9대6을 예상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박문수 선수의 샷이 들어가길 바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9대7을 예상하신 분들은 아 찬스 왔어요. 한 번 더 봤나요? 오 받았어. 아 멋진 경기입니다. 자, 두 선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남 선수 졌지만 네.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네네네. 네, 네.